냄새가 아주 냄비입니다. 나는 킁킁 무슨 냄새지? 나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우렁쾅쾅 청동봉기가 몹시 쳤어요. 쑥쑥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기 늑대는 흰바리와 점박이에는 겁이 질렸어요. 태어나서 처음 만드는 큰 비였지요. 얘들아 어서 산비로 올라가자. 아빠 늑대가 앞장이섰어요. 아기 늑대는 조심조심 아빠 뒤를 따라갔어요. 빨리 올라가야 해요. 점점 물이 불어나요. 엄마 늑대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주룩 비탈길에서 흰바리가 너무 미끄러졌어요. 엄마! 흰바리가 군도 발치면서 소리쳤어요. 흰바라! 하지만 엄마도 아빠도 흰바리를 놓치고 말았지요. 아빠! 흰바리가 미친 소리 점점 멀어졌어요. 샤! 비는 쉬지 않고 솟아서 내려왔어요. 여기 보이죠? 늑대의 여우예요? 쩝쩝.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밤새 그리던 비가 그치고 밝은 햇살이 비추었어요. 끙끙 흰머리가 진흙 그 웅덩이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엄마, 아빠, 정박아! 흰머리는 울면서 산 속을 헤맸지요. 흰머리는 점점 힘이 빠졌어요. 고르륵 배도 고팠어요. 근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났어요. 킁킁 흰바리는 코를 땅바닥이 대고 냄새를 따랐어요. 흰바리는 도마뱀이 찾아왔어요. 으렁! 흰바리는 날싸게 도마뱀 꼬리를 물었어요. 도마뱀은 짓빨리 꼬리를 끊고 달아나버렸어요. 도마뱀은 꼬리 잘려도 돼요. 아예 목말라. 흰바리는 물을 마시고 싶었지요? 흰바리는 열심히 물을 찾아다녔어요. 나무 숲 속에서 물냄새가 솔솔 났어요. 흰바리는 물냄새에 따라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뽕뽕 나무 밑동에서 맑은색 물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꿀꺽 꿀꺽 흰바리는 실컷 물을 마셨어요. 아유 다리야, 흰바리는 숲불 속에서 동굴을 찾아냈어요. 킁킁 이게 무슨 냄새지? 귀 속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왔어요. 으앙! 곰이 불쑥 뛰어나왔어요. 아이쿠 무서워! 흰바리는 불이 났게 곧자기로 달아났어요. 킁쿵쿵! 곰은 계속 흰바리를 쫓아가고 있었어. 어떻게 하지? 냄새를 맡고 따라오나 봐. 뭐지? 바람 부는 대로 달아야지? 흰바리는 바람이 등지고 상승상으로 위로 달아났어요. 흰바리는 바람, 으옹! 곰은 흰바리 냄새에 놓쳐버리고 울부짖었어요.
신발에는 멀리멀리 날아갔어요. 신발에는 상도 덮고 등판도 덮었어요. 그러다가 개울가에서 이상한 냄새 맡았어요. 끙끙, 이게 무슨 냄새지? 신발에는 냄새 따라갔어요. 신발에는 사람들이 집혔던 모닥불이었어요. 타다 남은 재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이게 뭘까? 신발에는 빨리 젤이 떨어졌어요. 아이쿠 뜨거워! 신발에는 발이 대고 말았어요. 신발이가 이게 엄마가 말한 불인가 봐. 킁킁, 나에 가까이 안 갈래. 신발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어요. 절룩절룩 신발이는 다리가 절면서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스킁킁, 이번에는 피속에서 고약한 냄새가 맡았어요. 신발이는 냄새나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풀 속에서 시커먼 새덩이가 누워있어요. 이게 뭐지? 신발이는 무척 궁금했어요. 만져볼까 말까? 신발이는 망설이면서 냄새를 맡았어요. 바로 위에서 새가 날아갔어요. 나뭇가지가 뚝 떨어졌어요. 덜크덩! 꼼짝도 않던 새덩어리가 나뭇가지를 덥석 물었어요. 흰머리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아이고, 아빠가 말한 덫인가 봐. 끙끙, 이제 냄새를 잊지 말아야지. 흰바디는 얼른 달아났어. 깜깜한 밤이 왔어요. 온통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킁킁, 흰바디는 냄새로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헤매던 흰바디는 나무에서 낚인 냄새를 맡고 말했어요. 신발이가 열심히 코를 벌릉거렸어요. 끙끙. 야! 아빠 옷 냄새다! 신발이는 팔짝팔짝 뛰었어요. 왜? 아빠 옷 냄새? 우와! 신발이는 숲을 떠나가다 울어댔어요. 우어가 아니라 아우 이건가? 아니 우이 이건가? 삐 이건 아니고 아우 이게 맞죠? 아닌 것 같네요. 흰바리는 숲을 떠나가라 울어댔어요. 흰바라! 엄마 아빠가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형아! 동생 점박이도 뛰어왔어요. 흰바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모두들 신이 나서 공중공중 뛰었어요. 공중공중이 아니라 깡총깡총 아닌가? 냄새를 찾네요. 네,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게 뭐죠? 곰. 이게 뭐죠? 덫. 이거? 불. 오늘 이만큼만 이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킁킁 어떤
냄새지? 라는 이야기 이거 많은데 어땠나요? 좋으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